뭐야?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고양이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미야오. 그러면 아빠의 아빠. 진짜 고양이는 잘할 수 있어요. 아가 태어난 곳은? 태어난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래, 미국, 한국에서는, 응? 고향이, 고향은 미국이라고 해야 돼, 고향. 고향? 응. 그런데 친구들이 다 고향이라고 했는데. 고향이라고 그래? 네. 고향. 고향이 어디냐? 어디냐고 친구가 물어보잖아. 저 고향이 없는데요. 고향이 왜 없어? 미국이지. 그런데 미국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강아지 있는데 큰 강아지. 그런데 계속 내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밖에 나가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그래요. 한국에서는 아가 잘 들어봐. 한국에서는 고양이, 개 이렇게 하잖아. 그 짐승이잖아, 그치? 네, 작은 개. 작은 개가 강아지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 네. 고양이하고 고향하고는 틀려. 네.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고양이고, 고향은 네가 태어난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고향이야. 무슨 얘기 알았어? 네. 그럼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아메리카라고도 하나? 뭐요? 아메리카? 미국이라고도 해야 되고. 네. 미국이라고 해야 돼.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너 한국에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났어? 미국. 그러면 고향 어디냐? 그럼 나는 미국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야. 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귀여웠는데 2살 때도 귀여웠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 공주래요. 공주? 네. 그래, 한국말로 공주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는 얘기야. 우리 식구 중에서는 이제 네가 제일 이쁜 거야. 니네 네. 집에서는, 그치? 네. 그러면 공주라고 하는 거야. 알아요. 집에서 공주라고 그래. 네. 한국에서는. 그런데 다른 말로 공주 있는데, 프린세스. 버든의 아파트는 언제부터 살았어? 아가? 버든의 아파트 몇 년 살았어? 몰라요? 몰라요. 한국말 조금. 엄마 한국말 조금. 딸 한국말 잘해요. 딸이 많이. 원래 아기 때 아기 때 더 잘 배우는 거야. 아기 때 두 살 때는 아기 발로 했는데 이렇게. 그렇지. 까까 깍. 아기처럼 했어요 두 살 때.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저 작은 언니 있어요. 작은 언니 있어? 네, 엄마 배 있어요. 그 네가 동생이지 어떻게 언니야? 엄마 배 있으면.